야구 팬들은 야구 선수를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싸도 좋으면 사고 싶어요. 신상은 기대해요. 잘 안 되면 때리고 싶어요. 야구 팬인 두 분을 모시고 야구 팬은 왜 야구 선수를 때리고 싶어 할 정도로 싫어하면서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은 언제부터 야구를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장에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제가 그 당시에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A few moments later. 저도 이제 똑같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야구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직관을 먼저 간 게 아니라 TV로 먼저 야구를 접했어요. 한화 경기를 보게 됐어요. 두 분은 한화 이글스랑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두 팀만의 매력이 뭔지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을 경우에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한 적이 없어요. 정규 시즌 1위는 한 번밖에 못 해봤고 그 해에는 또 심지어 한국 시리즈에서 롯데한테 져서 우승을 못했고 우승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하나는. 저는 왜 그걸 좋아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일단 제가 좋아할 때는 그렇게 막 약한 팀이 아니기도 했고 애초에 가끔 또 그런 또 맛이 있거든요. 맨날 지다가 또 가끔 이길 때 그 짜릿한 그게 있어요. 응원을 직관을 좀 선호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중계를 보는 걸 선호하는 편이세요? 저는 그러니까 주말마다 거의 야구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잠실에 오는 팀이 뭐 다 다르잖아요. 다 섭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관을 자주 가지는 않고 중계 위주로 좀 중계를 좀 더 선호한다? 그 직관을 갔을 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중계는 지면 재미없어가지고 끄거든요. 근데 직관을 가면 응원하는 팀이 저도 좀 재밌는 아.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좀 흥겹게 돼 있으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각자 팀에 응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기아 같은 경우는 또 뭐 이제 한화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제2의 홍구장이 잠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이 있죠. 기아 경기하면 거의 만 원 사례잖아요. 항상 기아는 전국구 구단이라서 저는 어디 어느 뭐 수원에 가도 이제 사직은 좀 다르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화 팬은 한창 그 못할 때 부처 아 맞아요 있었잖아요. 팬들이 그 부처에 타일 쓰고 네. 오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야구를 그렇게까지 잘 모르는데 야구를 좋아하겠다라는 친구가 오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뭐 처음에 직관으로 좋아하게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같이 야구장에 가자고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접할 때는 직관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죠.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그 야구장에서 이제 치맥이 유명하잖아요. 저는 야구 팬이 되는 거는 말리지 않아요. 아. 하지만 이제 한화 팬을 하겠다고 하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적이 높지 않은 팀을 보거나 지고 있는 경기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 물론 스트레스를 받죠. 이제는 좀 저는 야구를 기아 타이거즈 야구뿐만 아니라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한 지가 오래돼서 아 저도 내일은 이기겠지 뭐 이런 약간 좀 달관한 지금 경지에 올라서 좀 화가 나죠. 나는데 이제 좀 덜하고 우승했을 때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 됩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기아 타이거즈도 요새 좀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이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질 때 그렇게 막 화가 나는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좀 무기력하게 지는 상대팀은 하루 종일 공격하는데 우리 팀 공격 딱 시작하면 3분 만에 끝나 있고 광고 좀 보고 오니까 끝나 있고 막 이럴 때가 좀 화가 나는데 또 스트레스 졌을 때 스트레스를 기아팬처럼 풀 수가 없는데 기아팬은 그래도
우승했을 때 영상 찾아보면 HD거든요. 아, 네. 저희는 이제 화질이 4:3 화질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졌을 때 스트레스 우승할 때 영상 아니더라도 그런 그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그 잘했을 아. 그 딱 뭐 홈런 뭐 호수비 모음 뭐 홈런 모음 뭐 이런 것만 봐가지고 꼭 리즈 시절이 아니어도 그 못하는 팀들도 모아놓으면 또 있어요. 아, 맞아요. 호수비 같은 거 맨날 실책만 하는 것 같아도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1년치를 모아서 봐야 또 몇 분 나와 한 5분 나올까 말까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응원할 거면 강팀을 응원해라라고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하는 팀을 왜 끝까지 붙들고 있냐 그 바꾸면 되는 거지 이 팀 좋아하다가 저 팀 좋아하면 되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들으면 좀 아, 그 성적에 따라서 팀을 바꾸라는 거는 가족을 바꾸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명언 나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를 나타내주는 이런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팀을 이렇게 한 프로 안 바꾸죠. 아까 뭐 무기력한 경기 얘기하셨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참 저도 싫어해요. 이게 보여요. 너무 야구 스포츠를 오래 보다 보면은 중계로 보면 특히 잘 보이죠. 아 이거 완전히 포기했구나. 근데 또 이제 지고 있더라도 이제 패전 쪽 올라오고 뭐 이제 신인 선수도 투입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있더라도 그 안에서 되게 또 열심히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일례로 기아 되게 못할 때 지금은 뭐 이용규 선수가 기아에 없지만 이용규 선수가 그때 또 성장해서 큰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신인들 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제 또 지는 경기는 또 지는 경기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팀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는 좀 그냥 스포츠를 제대로 많이 안 보신 분들이 하신 뭐 하나 팬이라고 하면 왜 그런 약팀을 응원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 야구 얼마 안 본 사람들이고요. 보통은 야구 많이 본 사람들은 하나 팬이라고 딱 얘기하면 말없이 이제 어깨를 토닥이잖아.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못하면 응원팀을 뭐 바꾼다든지. 하지만 이제 개범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애착이 애정이 있는데 또 어떻게 진다고 또 이렇게 후다부다 바뀌겠습니까? 팀이 맨날 이기는 것도 아닌데 강팀 간다고 맨날 이길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바꿀 것도 아니고 애정으로 하는 거죠. 애정으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팬들의 그런 응원도 예전처럼 많이 못 받고 뭐 관중이 지금 조금 한 30%인가요? 일부 들어오긴 하지만 그 적응이 잘 안 될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참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후에 좀 더 활발하게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혁 씨는? 하나 팬들이 10년 넘게 기다려줬는데 올해 못 기다리 올해 뭐 못한다고 못 기다리겠어요. 18연패도 해봤고 1승 13패도 한 기억이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팬들 제가 하나 팬을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팬들은 언제든지 기다릴 그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